75대밖에 제작을 안 했대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아, 오늘은 다시 옛날 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빈티지 릴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아주 옛날 릴, 80년대 릴도 쓰고 뭐 90년대에 나온 그러니까 20세기의 릴을 저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릴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뭐가 좋아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진짜 값어치가 있느냐 그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릴은 일단 대형 릴은 전부 일본산 릴, 뭐 시마노예요. 뭐 21세기 들어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99% 일본제 시마노 스텔라 SW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물 낚시나 바다도 뭐 농어 낚시 정도 라이트 게임, 뭐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주로 뭐 30g, 20g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때 주로 사용하는 스피닝 릴은 말씀드린 대로 전부 베이트, 스피닝, 막론하고 과거의 유럽제가 대부분이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카디날 많이 쓰는 거. 스피닝 릴은 아부 카디날, 베이트 릴은 아부 엠버서더, 뭐 가끔가다 독일제, 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밖에 릴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핀노 좋아하니까 핀노 릴을 쓰는데, 핀노는 9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서 만들었습니다. 아미야 오피가 만든 릴 이렇게 사용을 자주 해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좋길래 이걸 사용을 하느냐? 아, 이건 제 사용해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지 성능이 좋고 뭐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뭐 멋있게 얘기하면 사용하는 맛이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사용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최신 현대 릴하고 비교하면 좋은 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만일에 제일 최신형 릴을 날 준다고 그러면, 아, 당연히 그거 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장하고 있는 제 릴 중에서 골동품에 속해서 뭐 거래를 해서 팔 수 있는 릴, 뭐 간단히 얘기하면 골동품에 속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꽤 오래전에 보여드렸을 겁니다. 1950년대 말 60년대에 나타났던 핀노 오리지널, 플로리다의 핀노에서 수제로 만들던 타이쿤 릴이에요.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역전 방지 레버는 요 몸통 옆에 여기 달려있어요. 빨간색 고무가 씌워져 있죠. 착 제끼면 완전 기계식이에요. 찌르륵 소리가 울리는데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역시 이 릴의 특징은 드랙이에요. 핀노 스피닝 릴 대용량 드랙의 원조입니다. 빼보면 이렇게 큰 드랙 패드, 스테인리스 판하고 드랙 패드가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역시 콜크 드랙이라서 그래요. 장시간의 드랙 사용을 고려한 게 이제 분명하죠. 이 릴에 이렇게 대용량 드랙을 설치한 건 뭐 역시 줄기차게 타고 나가는 타폰, 본피시, 퍼믹 이런 거 낚시하는데 사용하는 거라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길쭉한 몸통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단순히 드라이브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가 바로 물리는 게 아니라 기어를 두 개 더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 기어가 다시 1:1 크기의 베벨 기어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측면 플레이트에 로고, 뭐 모델 번호, 요 공간에 전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릴은 다 주문 제작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에 그 전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가끔 가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두 개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 없는 거는 일본 친구한테 양도를 했었어요. 당시에 이런 릴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명사이거나 아주 부자라든가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시에 100불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60년대 100달러는 요즘으로 하면 800달러가 넘어갑니다. 당시에 1960년대에 대략 요즘으로 해서 1000달러짜리 막 한 아마 150만 원짜리 릴은 지금도 150만 원짜리 릴을 톡톡 사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요새 릴이 다 그 정도 수준이 돼버렸습니다만 1960년대에 150만 원짜리 릴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릴이었어요. 물가 수준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낚시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바다에 어디 가서 스포츠 피싱을 했다고 그러는 건 사회 저명 인사나 즐기는 그런 도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셀러리맨이 이런 릴을 주문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 아마 드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빈티지 릴로 경제적인 이득을 좀 보자 되팔아서 뭐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낚시 도구엔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물건들로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낚시 도구로 그렇게 경매를 붙이거나 이러는 거는 좀 한물 같죠. 벌써 10여 년 전에 붐은 확 줄었어요. 그 전에는 특히 일본인들 콜렉터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릴 수집 붐이 부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걸 수집을 하는 사람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고 파는 사람은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 아니면 유럽에 조금. 미국의 옛날에 시골 뭐 좀 주택가에 가보면 그 창고 개방 세일이니까 가라지 세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개인 주택 앞에 이렇게 늘어놓고 고가구, 골동품, 뭐 생활 도구들을 이렇게 내놓고 마치 벼룩시장 내놓고 팔듯이 지나가다가 필요한 사람 사가라 이렇게 현말 붙여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미망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그렇게 그 사용하던 거를 창고를 열어서 이렇게 내놓고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 데만을 돌아다니는 마치 사냥꾼처럼 그런 골동품 수집가들도 얼마든지 외국엔 많이 있는데 낚시 도구를 그렇게 해서 옥션에 올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수집가가 나타나고 막 경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창고 개방한 그 가라지 세일에서 1달러, 2달러에 갔다가 이베이 옥션에 올려서 100달러에 팔았다.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골동품, 고가구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릴이나 낚시도구를 그렇게 해서 판매, 재판매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가격도 안정이 됐고, 미국에서 파는 사람보다는 먼저 사겠다는 일본 콜렉터들이 많다가 그 붐이 싹 가라앉으면서 파는 사람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막 부르는 게 갚을 정도로 몇십 달러가 아니라 몇백 달러까지 막 올라가던 것이 어느 순간 푹 빠져서 그냥 정크 가격이 되는 거예요. 뭐 10달러도 안 되는 뭐 만 원, 2만 원에 거래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거품이 빠져서 릴의 골동품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빈티지 릴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도 손을 놓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혀 잘 내용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진짜 희귀한 골동품은 있는가 릴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할 만한 릴이 진짜 희귀한 릴이 있어요. 스피닝. 저도 실물은 만져본 적 없습니다만 환상의 스피닝 릴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시마스터입니다. 시마스터 릴은 1955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는데요.
시마스터는 플라이 앵글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바다에서 플라이 릴로는. 그, 플라이 릴 최초로 핸들이 뒤로 돌지 않는 역전을 해도 그 기능이 들어간 거, 그리고 바닷물에도 부식이 안 되게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기능이 들어간 최초의 플라이 릴이고, 역시 이것도 주문 제작품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1955년도에 처음 시마스터가 나타났을 때 스피닝 릴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미국 마이애미의 캡틴 맥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 시마스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아마 기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됐다고 그래요. 그 집안이 자동차 관련 그런 쪽이었는데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캡틴, 그 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맥크리스천 선장은 피싱 가이드 바다에서 그런 보트도 했고 부부가 같이 했고 또 부부가 같이 이 토너먼트 피싱에도 나갔었는가 봐요. 캐스팅 토너먼트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스피닝 릴이 그 자기네들 토너먼트에서 불편하다. 그래서 아 이건 내 만족할 만한 스피닝 릴이 없어서 직접 만들기로 했대요.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서 그거를 보면 사진만 좀 갖고 있습니다. 풀베일이 다 설치돼서 이미 그 풀베일에 대한 특허가 다 개방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풀베일을 사용해도 되지만 미제릴은 이상하게 이런 하프베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마스터 스피닝은 풀베일이 달려있고 아마 내용은 뜯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릴이 환상이 된 게 이게 1955년도에 딱 75대밖에 제작을 안 했대요. 보면 역시 지금도 이 골동품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전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주문 제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쌌나 봐요. 또 생산 단가도 일일이 수제품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들이다 보니까 아예 이 캡틴 맥크리스천도 제작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닝 릴을 포기하고 플라이 릴만 계속 만들었다고 해요. 마린 모델, 타폰 모델, 세먼 모델 이렇게 플라이 릴은 지금도 골동품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다들 플라이 릴도 환상의 플라이 릴이라고 하고 스피닝 릴은 진짜 세상에 75대밖에 없으니까 또 다 남아있지도 않겠지만요. 시마스터의 창설자인 이 맥 크리스천은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손자가 좀 대를 이어서 조금 경영을 하다가 시마스터 자체가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골동품 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베이 옥션을 뒤져보거나 아니면 뭐 하시다가 시마스터 릴을 발견하신다면 그거는 희귀품이라 혹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피닝 릴일지도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